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 마이크를 테스트할 제품은 HyperX 클라우드 3입니다. 오래간만에 판을 갈아엎은 제품인데 외관에서 극적인 차이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뀐 마이크가 유독 눈에 들어왔는데요. 10mm 캡슐을 탑재하여 한눈에 봐도 크기가 커진 걸알수 있습니다. 또한 메탈 메쉬 팝필터를 내장하여 윈드스크린이 없어도 자극적인 소리를 줄여준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주변 소음을 걸러내는 성능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보드를 타이핑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다음은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캡슐이 커진 만큼 마이크 품질은 좋습니다. 왜곡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소리를 부드럽고 깔끔하게 잘 받아냅니다. 다만 주변 소음을 제거하는 성능이 좋다고는 할수 없겠습니다. 요즘은 노이즈 리덕션이나 AI 노이즈 캔슬링을 활용하여 주변 소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게이밍 헤드셋이 많은데요. 클라우드 3는 지향각만으로 주변 소리를 걸러내기 때문에 강력한 주변 잡음 제거를 기대할 순 없겠습니다. 거리감을 통해 목소리를 구분해야 하는데 주변 소음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다면 구분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리가 자연스럽지만 게이밍 헤드셋이라는 걸 고려한다면 조금 더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